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거는 사주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. 사주상에 그 바람 끼다는 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또 바람기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눈웃음을 친다던가 남녀 여자 통틀어서 끼는 보이거든요. 그렇다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바람 끼는 잘잘잘잘 흘러요. 사주 자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은 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성욕하고 또 틀리단 말이야. 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람끼로 하면 일단 첫 번째가 남자는 여자, 여자는 남자잖아. 그죠? 이성 간에 그 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약간 외관적인 모습을 보고 좀 알 수 있는 방법.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.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눈웃음이 좀 있다던가 그리고 되게 좀 자상하다던가 딱딱딱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자상하다던가 일단 보여질 수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소개팅을 만나서 저 사람 너무 자상하더라 저 사람 그러면 일단은 의심 한번 해봐야 돼. 선생님의 경험담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죠? 아니요. 뭔 소리야? 주변에 뭐 여자인데 남자 사적인 친구가 많다든지 주변에 이성 친구가 많은 사람들도 그건 또 틀려요. 그러니까 아주 이게가 답은 없다니까 참 어려워. 그리고 끼는 없어도 왜 또 남자를 그냥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또 끼라고는 할 수 없어. 그것도 근데 하나의 자기의 인생 사람 말이지 인간 관계. 난 남자하고 여자가 난 남자하고 말이 더 편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끼 있다고는 또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틀리단 말이야.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눈웃음을 치는 사람, 자상한 사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. 일단 그 사람들 한번 경계를 해봐야 돼. 욕심이 가면 어쨌든 화를 부르는 거잖아요. 성욕도 화를 부르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피부가 일단 새카매요. 통합적으로 봤을 때 피부 하얀 사람보다는 좀 새카만 사람들이 성욕이 조금 있죠. 그러니까 성욕이 좀 있다라는 것하고 성욕을 좀 밝힌다라는 것도 틀리잖아. 어쨌든 성욕이라는 거는 뭐든지 나는 정도껏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너무 이게 과하면 나는 이거는 화라고 생각을 하고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봤을 때 일단 성욕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눈동자도 그렇게 또렷하지 않아요. 뭐가 그 음습한 기운이 있어. 저는 남자를 그렇게 사귀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고 뭐 만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이런 남자를 조심해라 할 수는 없고 일단 저는 어쨌든 이제 무당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것저것 보고 이렇게 서로가 가정이 있고 임자가 있고 애인이 서로가 있는 상태에서는 만나지 말아라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